모모님 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이건 모모님들이 꼭 써봐야 해 하는 리빙 이템들을 준비했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베개 커버 자주 세탁하세요? 노력하기는 하지만 매번 세탁하고 교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화이트 컬러는 얼룩이라도 묻을까 노심초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베개 덮개를 주문했는데 이거 진짜 요물이에요. 피그먼트 워싱 처리된 원단이 부드럽고 디자인이 어느 친구와도 잘 어울려요. 뒷면에 밴드 처리되어 있어서 베개에 놓고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베개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고 밴드만 끼워주기. 정말 쉽죠? 쉬우니까 그만큼 자주 세탁하게 돼서 위생적이에요. 디자인 안 맞는 베개도 베개 덮개만 씌워주면 감쪽같이 세트처럼 느껴져요. 아껴보겠다고 수건도 깔아봤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수건으로 얼굴 닦을 때 찝찝하더라고요. 베개 덮개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정수리 냄새가 시작된 아이의 베개는 정말 자주 빨아야 해요. 그런데 넣고 빼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퍼도 잘 안 잠기고 말이에요. 힘든 살림은 이제 그만해요. 베개 덮개를 씌워줍니다. 밴드를 모서리마다 끼워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큰 사이즈의 덮개를 아이 베개에 씌웠는데 어색하지 않죠?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주방 위생, 특히 행주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관리가 너무 쉬워서 신경 쓸 필요 없는 행주가 있어서 소개해요. 예전에 내돈내산으로 추천드린 적 있는 오일팡 행주예요. 비스코스 100% 소재로 은은한 광택과 색감이 예쁘죠? 사이즈는 두 가지. 큰 사이즈가 행주, 작은 사이즈가 수세미예요. 모모님들은 새 행주 쓸 때 자신과 맞는지 테스트 어떻게 하세요? 저는 새 행주 구입하면 싱크볼을 제일 먼저 닦아봐요. 물기은거한 싱크볼을 닦았을 때 물기가 얼마나 조밀하게 잘 닦이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물기 싹 닦인 거 보이시나요? 자고로 행주는 이래야죠. 그래야 여러 번 닦을 필요 없이 한 번으로도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돼요. 기름을 부어봐요. 키친타올로 닦아보지만 식탁에 남은 기름기가 여전히 미끈거려요. 물에 적신 오일팡 행주로 닦아요. 정말 오일이 팡 하고 사라져요. 행주에는 기름기 가득 묻었지만 식탁은 매끈해졌어요. 극한 실험. 짜장면 덜어 먹은 지 1시간쯤 지난 접시를 닦아봐요. 꾸덕하게 마른 부분은 힘주어 닦긴 했지만 설거지한 것 같죠?
짜장면 접시 하나를 온전히 닦은 수세미를 물로만 씻어내요. 고리 부분과 테두리 부분을 신경 써서 빨았어요. 진짜 세제 안 썼는데 다시 새하얘졌어요. 삶지 않아도 얼룩, 세균, 냄새 걱정 없으니 찐 살림템이다 싶어요. 국내 유일의 세균 감소, 소치 감소율 99.9% 인증받은 행주예요. 한 차례 비가 오고 나니까 베란다 창틀에 먼지 얼룩이 쌓였어요. 이때 오일팡 행주 물에 적셔서 한 번만 닦아요. 찌든 때가 밀리지 않고 행주에 그대로 묻어놔요. 헹구기만 했는데 까만 먼지가 씻겨져 나가요. 그래도 걸레로 썼으니까 세제로 한번 세탁해서 물기 꼭 짜줍니다. 마무리는 수전에 물기 닦기. 수전에서 광이 나요. 쓱쓱 빨아서 그늘에 말려주면 알아서 세균 관리까지 되니까 이보다 편한 행주가 있을까요? 희한하게 생긴 이 제품은 이름부터 만능스푼이에요. 으깨기, 볶기, 거품내기 모든 게 이 하나로 가능하거든요. 만능스푼이 몇 군데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저는 실리콘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어요. 밀가루 섞을 때 뭉침 없이 잘 섞이고 스푼처럼 사용도 가능해요. 김치전 반죽을 섞을 때 거품기처럼 재료가 끼는 일이 없어서 더 좋아요. 혼자 밥 먹을 때는 간단한 게 최고죠? 계란볶음밥 만들어요. 계란 섞었던 만능스푼으로 파도 볶고 계란도 볶아요. 거품기와 볶음스푼이 하나로. 찬밥 부실 때도 얼마나 좋다고요. 이건 으깨기 역할. 만능스푼으로 조리한 세상 간단한 혼밥이에요. 만능스푼으로 조리한 볶음밥. 더 고슬고슬하고 맛있네요. 저 혹시 애벌 세척하고 식기 세척기에 넣은 컵에 물 마셔보신 분 계신가요? 설거지감 모아둘 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한번 당하고는 기겁해서 사인보드를 구매했어요. 덜티와 클린을 밀어서 표기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덜티 표시해뒀다가 식색이 작동시키면 클린으로 바꿔요. 작동이 끝난 그릇들을 정리할 때도 클린 상태예요. 그릇 정리가 끝나면 다시 덜티 표시로 바꿔주고 있어요. 식세기한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인보드를 이용해보세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